짠! 짠! 진짜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요. 아, 미쳤다. 너무 예쁘다. 우와, 풀! 맛있겠다. 오랜만에 둘이나 대박. 저희 둘이 오랜만에 베트남으로 여행을 갑니다. 베트남 오랜만이죠? 완전 오랜만이죠? 그래서 오랜만에 브이로그를 한번 재밌게 담아보려고요. 가서 봐요. 저희가 타고 갈 비행기인데요. 이게 베트남 전용 저가항공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베트남 공항에 지금 도착을 했는데 지금 시간이 아침 6시란 말이죠? 저희가 가야 될 리조트의 셔틀버스가 한 8시 40분쯤 온다고 하더라고요. 3시간 정도가 비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체크인 때까지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시간을 좀 알차게 써보고자 얼리 모닝 트립을 신청을 해놨거든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투어를 지금 가보겠습니다. 아, 여기 이렇게 투어 차를 타면 되는 건가 봐요. 모닝글로리 추가로 시켜봤는데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 도전해보겠습니다. 맛있는 맛. 진짜 맛있는 거 맞죠? 감칠맛이 난다고 해야 되나? 그래요? 생긴 것보다는 맛있어. 맛있다. 맛있는데? 국물이 너무 맛있다. 저희는 밥을 다 먹고 근처에 있는 유명한 카페에 커피를 마시러 왔습니다. 이런 카페인데 커피가 맛있대요. 아, 뭐야, 좋다. 우와, 너무 예쁜데? 되게 자연 친화적인 카페네. 우와. 여기 저녁에도 되게 이쁘겠다. 짠. 코코넛 커피가 나와가지고 한번 먹어보려고요. 근데 비주얼 미쳤어요. 여기가 저희가 갈 마사지 샵인데 여기서 한 2시간 정도 마사지를 먼저 받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들어가 볼게요. 레몬 레몬차? 그치. 마사지 받을 때 쓸 오일인 거 봐요. 언니랑 저는 발 마사지를 받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좀 자, 언니. 그러니까. 좀 자. 좀비 상태야. 마사지 받고 오겠습니다. 좀 잘 것 같아요. 좀 졸려. 저희는 마사지를 엄청 시원하게 받고 1시간 동안 훈련하고 나와가지고 킹콩 마트가 유명하다고 하길래 미리 들려서 먹을 것도 쇼핑을 해가지고 이제 숙소 체크인을 하러 갈 예정입니다. 짠! 날씨가 엄청 좋아졌고 저희는 킹콩 마트에 쇼핑을 하러 왔습니다. 그 원피스 종류도 엄청 많아요. 하나 사볼까? 엄청 컬러풀하고 예쁜데? 저는 요 원피스로 골랐습니다. 홀터넥. 요것도 하나 더 골랐습니다. 이거는 내일 수영복 위에다가 입어줄까. 폭풍 쇼핑 중. 이야! 진짜 팬이에요! 쇼핑하다가 로즈마리랑 헤이들로 만나가지고 안녕! 그 와중에 입었는데 상당히 마음에 들거든요. 겁나 잘 어울리거든요, 지금? 오, 잘 어울린다. 바지 집에 가서 잠옷으로 아주 잘 입을 것 같은데. 우와, 이거 진짜 예쁘다. 완전 포인트대. 핫핑크야. 이거 하나에 4,500원 정도인 거야? 오, 괜찮은데? 이거 사야지. 여기 튜브도 팔고 있어서 튜브도 하나 넣고용. 우와, 여기서 이게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하나 사 먹어볼까? 이것도 유명하다 해가지고
이게 베트남 맥주고 여기 푸꾸옥 맥주? 오, 이거 먹어봐야겠다. 킹콩마트 바로 옆에 한식당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점심을 먹으려고 합니다. 여기 진짜 맛있다 그러더라고요. 삼겹살 먹으러 갈 거예요. 삼겹살 잘 안 먹고 다니네. 또 들어가봐. 맛있게 드세요. 짠! 도착! 맞아, 우리 저번에 베트남 왔을 때도 이랬잖아. 와, 여기다 도착. 일단은 들어오면은 여기 가운데 뭐라고 할까 이거? 이런 공간이 있고요. 옆에 짠! 너무 예뻐! 수영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도 방이고 여기도 방이고 저기도 방인가? 여기도 방이에요. 여기가 거실. 너무 귀여운 이런 조명이야? 뭐야 이거? 어머, 어떡하죠? 몰라, 이따가 해. 여기가 이제 미니 부엌이고 TV도 있어요. 아까 장봐온 것들을 넣어놨거든요. 저희의 비상식량입니다. 그리고 짠! 술 사온 것들도 이렇게 넣어놨어요. 이거 첫 번째 룸 볼까? 오케이. 여기가 첫 번째 룸. 와, 너무 좋다. 이렇게. 우와, 진짜 좋아요. 와, 너무 좋다, 진짜. 두 번째 룸. 아, 여기는 트윈 베드구나. 여기도 수영장이 보이고요. 이쪽엔 저와 언니가 있습니다. 이렇게 샤워 부스도. 그리고 세 번째 룸. 짜자잔. 와, 여기도 크다. 숲이 보여요. 저는 이 방을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 방을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제가 쓰기로 한 방입니다. 이렇게 개인 실내화랑 쪼리 두 켤레까지 이렇게 방마다 준비돼 있고 당연히 이렇게 우산도 있습니다. 샤워가운도 방마다 두 개씩 준비가 되어 있어요. 물도 또 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메니티도 다 준비되어 있어요. 아까 킹콩마트에서 샀고 온 모자인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잘 어울려요. 코로나 전에 여행 가려고 샀다가 여행을 못 가서 한 번도 못 입었던 그런 원피스거든요. 이번 여행 때 가져왔더니 이 컬러 무드가 오늘 산 이 모자랑 너무 찰떡으로 잘 어울리지 뭐예요? 보니까 아침에 생각보다 한 게 되게 많더라고요. 5시간 반 정도 비행기를 타니까 몸이 좀 찌뿌둥해 있을 수도 있는데 아침부터 마사지 받고 오니까 너무 개운해가지고 지금 푹 자고 일어난 듯한 느낌이라서 아직 점심밖에 되지 않았는데 오늘 하루를 아주 알차게 또 시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수영장에 입고 갈 모노키니 원피스입니다. 제가 이번에 다이어트를 핵 실패를 해가지고 비키니를 도저히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뱃살 다 가려주는 이런 투피스 모노키니에다가 팔뚝살을 가려줄 수 있는 이런 얇은 가디건 입고 수영장 가보려고요. 이렇게 수영복을 갈아입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모노키니 완전 강추! 하야! 수영장 가는 중! 진짜 너무 좋다. 미쳤어요, 여러분. 와, 장관이고요. 날씨 진짜 미쳤다, 여러분. 여기 진짜 지상 낙원 아닌가요? 너무 예쁘다. 와. 여러분, 언니가 찍은 인생샷을 보여드릴까요? 포즈를 이렇게 디테일하게 잡아주십니다. 여기서 제일 잘 나온 걸 골라가지고 포토샵 좀 조져주면은 인생샷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와, 여러분. 이 바다가 너무 예뻐요. 아, 너무 좋다. 여기서 칵테일 팔아가지고 칵테일 하나 시켜서 먹어보려고요. 저희가 시킨 칵테일이 나왔습니다. 맛있겠다요. 이게 무슨 라임 어쩌고였고 언니 거는 피나콜라바. 짠! 짠! 와우!
왜 이렇게 쎄? 어 겁나 쎄. 헤이즐 언니는 뒤에서 지금 해먹을 타고 있습니다. 인생샷을 건지기 위해 저는 술을 먹고 있고요. 좀 센데 맛있어. 화보 촬영 현장이거든요 지금. 여자들끼리 수영장 오면 툭. 일단 물에 들어가기 전에 사진 100장 찍어야 돼. 아 너무 행복하다. 지상 낙원 같아요 여기가. 플라밍고를 빌렸습니다. 너무 타고 싶어가지고. 지금 좀 움직이는 게 나 차라리. 그러다 뒤로 다 빠지지. 다 젖었어. 아니 싫으면 머리 감아야 되잖아. 너무 싫은데? 물놀이 다 하고 와서 대충 머리 말렸습니다. 이제 야시장 가려고 하는데 데님의 미친자 코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옷은 대충 이렇게 입어줬고요. 머리가 도저히 수습이 안 돼가지고 모자를 써버렸어요. 이제 저녁 시간이 다 돼가지고 군것질도 할 겸 또 그리고 아까 못 산 가방이나 뭐 액세서리 같은 것도 구경하고 살 겸 지엄동 야시장을 가기로 했습니다. 구경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고 놀아보려고 합니다. 출발! 야시장에 왔습니다. 뭐야 이거? 우와. 삼만동. 우와. 우와. 예쁜데? 이거 너무 내 스타일인데 이거? 보자. 귀엽다. 색감이 예쁘다. 어 이거 예쁘다. 우와. 완전 맛있어 보여. 우와 진짜 리얼 시장 바이브. 우와 해산물 진짜 괜찮은데요. 새우도 맛있겠다. 오 냄새 미쳤고요. 우리 막 면발 남매라고 쫓다니 면발도 맛있어. 진짜 면발도 맛있네. 면발도 맛있어. 이거 어디서 먹으면 맛있지? 이거 너무 익숙한 국물 맛인데? 해물 다시다. 어쨌든 실패하진 않았네. 아까 너무 대책없이 시키긴 했어. 이번 문제 적어주세요 했는지. 이게 진짜 맛있어. 이 배추 무침? 맞아. 이게 약간 무닝글로리 배추 맞아. 버전인데 아 근데 맛있어. 맞아. 우리가 섞였으면 먹었을 텐데. 쇼핑할 때만 눈이 살아났을 텐데. 올려가지고. 눈을 빠뜨렸는데도. 아니, 아이라인 어떻게 안 지워져? 워터프루. 나는 지워졌는데? 그게 눈에 기름기를 안 제거하고 눈까지 부어버린 다음에 워터프루 우리는 안 지워져. 나는 오늘 화장을 세 번 했는데. 아주 열심히 수다를 떨고 있고요. 저는 과자 세 봉지 부시고 너무 졸려가지고 먼저 잔다 하고 들어왔습니다. 잘 거예요. 굿모닝. 밖에서 산책 좀 하다가 조식을 먹으러 가보려고 합니다. 어, 날씨 너무 좋다. 구름이 무슨 디즈니 구름 같아. 예쁘다.
그리고 오늘은 호핑 투어를 갈 거기 때문에 수영복을 먼저 입고 나가야 되거든요. 이 위에다가 어제 산 셔츠를 입어줄 거예요. 안녕, 가고 계신다. 근처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때리고 출발을 해보려고요. 리조트 근처 거리가 너무 예뻐요. 오, 날씨 진짜 좋죠. 짠. 아, 저 작은 포트를 타고 저 끝에 있는 데까지 가나 보다. 맞아, 맞아. 여기 아이스박스 안에 맥주, 음료수 들어있습니다. 여기 배에서 나가시기 전까지 저희가 무제한으로 계속 리필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셔서 드시면 돼요. 이렇게 생겼어요. 미끄럼 드립다 해서 가보려고요. 가실 거예요? 아, 아니, 이따가요. 수영을 하러 갈 건데 저희가 개인 장비를 안 챙겨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마스크도 빌려주시거든요. 찝찝해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헤이즐 언니가 수영을 열심히 하고 있군요. 나 이제 빵빵 줍니다. 오른발 저쪽에. 아, 진짜. 우와. 겁나 많아. 우와, 물고기 미쳤다. 겁나 많아. 바로 앉아서 오케이, 그대로 다리 벌려요. 오케이. 네, 그렇게. 예. 노! 지금 반대로 잡고 있대요. 생각보다 많이 힘들 거예요. 음악 소리가 조금 클 수 있어요. 여러분들 라면 다 드시면 바로 이어서 칵테일쇼 진행하도록 할게요. 나 웃어봤는데 카메라에 다 안 담겨. 너무 예쁘다. 자, 우리 선착 도착하기 전에 한명까지 여러분들 위험해, 위험해. 우와, 진짜 뒤에 예쁘다. 반짝반짝 거려서. 안녕. 숙소 도착해가지고 후다다닥 샤워를 하고 나왔고요. 지금 아주 상쾌한 상태입니다. 이제 저녁 시간이라가지고 선셋타운에 가서 밥을 먹으러 갈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근처에 마사지샵 가가지고 마사지 받고 숙소 돌아와서 꿀잠 자는 게 오늘의 저녁 계획입니다. 어제 킹콩마트에서 산 원피스 입어줬어요. 되게 화사해가지고 봄웜톤인 저한테 너무 찰떡으로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너무 예쁘다. 리조트에서 가까운 선셋타운으로 넘어왔어요. 와, 겁나게 화려해버려요, 거리가. 유럽 느낌 나는 그런 거리인 것 같아. 저 되게 예쁘게 해놨어요. 진짜 너무 예쁘게 해놨다. 거리가 너무 예쁜데? 지나가다가 이탈리안 레스토랑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좀 파스타가 땡겨서 여기서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치즈 직접 갈아주신 까르보나라. 아, 진짜 맛있겠다. 맛있겠다. 이거 좀 드셔보세요. 되게 맛있어? 치즈
숟가락 때문에 그렇구나. 너무 맛있어. 웬 모르는 처음 보는 마사지샵에 왔는데 잘해주시겠죠? 안녕. 세 번째 날입니다. 어제 마사지 받고 와서 바로 뻗어버려가지고 오늘 일어나자마자 물골이 일었습니다. 오늘의 날씨를 볼까요? 오늘도 날씨가 미쳤다. 오늘은 빈원더스랑 그랜드월드 가는 날이라서 놀이동산 나들이 룩 느낌으로 입어보려고요. 나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체크아웃 하는 날이라서 캐리어도 따로 챙겼고요. 옷도 이렇게 다 입었습니다. 일정인 빈원더스 사파리 월드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워터파크랑 아쿠아리움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먼저 사파리를 구경을 하고 오늘 빈원더스를 아주 알차게 즐겨보려고 합니다. 도착. 우왕 들어오자마자 플라밍고 존이에요. 우와, 저 플라밍고를 몇 년 만에 보냐? 우와, 플라밍고 장난아. 너무 인위적이지 않아? 근데 플라밍고? 인위적이야. 너무 코랄빛 색감이야. 얘네가 먹이 때문에 이렇게 색깔이 바뀌는 거랬잖아. 아, 진짜? 우와, 대박. 아니, 디즈니 같아, 디즈니. 너무 웃기다. 디즈니 같아. 우와. 우와, 진짜 무지개 앵무새야. 우와. 근데 나는 이 쇼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새들이 왜 안 날아가고 여기 묶여있는 거지? 사냥을 하지 않아도 자기가 먹고 살잖아. 그러니까 먹이를 주니까. 아니, 하늘이 이렇게 위에 뻥 뚫려 있는데 안 날아가고 자유보다 먹이인가? 뭔가 본격 놀이동산인데, 진짜로? 근데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는 것 같아. 지내기로 가기 전에 샵에 들어와서 원피스를 좀 구경해보려고 하는데, 어머, 여기 제 세상인가요? 이 무지개 원피스 좀 봐. 너무 예쁘다. 어때요, 여러분? 너무 예쁘다, 색감. 미쳤다. 우왕, 디즈니 같이 해놨네, 예쁘게. 우와, 재밌겠다. 야, 저게 아니, 어떡해? 저거 진짜 90% 떨어지는데? 저거 떨어지는 거 한번 보고 가면 안 돼? 지금 저 어마무시한 롤러코스터를 한번 타러 가보겠습니다. 근데 각도가 생각보다 되게 가팔라요. 언니, 나 진짜 나이 먹었나봐. 왜? 나 옛날에 이런 거 안 무서웠는데. 각도가 좀 심하긴 해요. 사람이 진짜 하나도 없어. 놀이기구가 안 움직이길래 고장났나 했는데 사람이 없어서 운행을 안 하고 있었어요. 이제 타보겠습니다. 아니, 여러분, 방금 타고 나왔는데 언니가 겁나게 쫄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하나도 안 무서워. 하나도 안 무섭고 어지러워. 근데 재밌어. 이렇게 놀이동산 바로 옆에 이렇게 워터파크가 이어져 있어가지고 놀이기구 타다 더우면 바로 워터파크 들어가면 되겠다. 여기 유수풀도 되게 잘 돼 있어요, 이렇게. 우와, 재밌겠다. 그러게. 재밌겠다. 근데 물
맞는다. 저거 이제 떨어지려고 준비 중이야. 우와 재밌겠다. 오. 마찬가지로 여기도 줄을 안 서고 바로 탑니다. 빈원더스 바로 근처에 있는 그랜드 월드로 지금 왔고요. 여기 석양이 예쁘다 그래가지고 될 수 있으면 그것도 보고 저녁도 먹고 가려고 합니다. 와 너무 예쁘다. 완전 유럽 같아요. 아, 미쳤다. 너무 예쁘다. 더워라. 응. 어디 불린 것 같아. 아씨, 안 되는데. 여러분 이제 베스트 웨스턴 호텔에 체크인을 하러 갈 건데 여기 킹콩마트 근처에서 신선한 과일을 받아갈 수가 있어가지고 망고를 받아가려고 잠시 중부 킹콩마트에 들렸습니다. 누구든지 모두 다 망고를 하나는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킹콩마트 맞은편에 바로 이렇게 망고를 받아가시면 돼요. 시원하면서 맛있겠다. 그래서 냉장고에 넣어놔야겠다. 언니랑 체크인을 했고요. 이번에는 방을 같이 씁니다. 풀빌라가 아니라 여기는 호텔입니다. 화장실이 있고요. 근데 호텔인데 신기한 게 취사 가능. 인덕션도 있고 취사가 가능해요. 짠. 그냥 깔끔한 호텔 방입니다. 근데 여기가 수영장이 예쁘다 그래서 내일 저희가 수영하러 갈 거거든요. 와 여기 호텔 앞에 겁나 핫해요. 뭔가 많아. 여러분 저희가 한식이 땡겨가지고 한식당을 왔는데 별의별 게 다 있어. 미쳤다. 여긴 서비스로 계란후라이랑 묵은김치를 주시네요. 후라이 딱 맛있어. 우와 냄새 미쳤어. 맛있겠다. 와 제대로다. 진짜 미쳤다. 진짜 압구정이야. 여기 압구정 포차잖아 여기 지금. 진짜 이 중에 뭐가 제일 맛있어? 다 맛있어. 난 다 먹을 언니는? 나도. 난 먹을 거. 근데 여기 소스가 베이스가 다 단짠이야. 단짠 베이스. 남자 다 맛있어. 먹장들만 맛을 평가하네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그 먹장들은 얼마나 맛있는지 계속 언급해줘야 돼. 이게 움직이게 될 게 아니야. 맞아. 오늘은 좀 피곤해가지고 다 같이 쉬려고 늦잠 좀 푹 자고 아점으로 지금 중부에 있는 예쁜 카페에 가서 커피도 먹고 밥도 먹으려고 해요. 신혼여행 신혼부부 컨셉이에요. 난 진짜 근데 지금 에버랜드 알바생이네. 짠. 커피가 엄청 맛있다는 안바 카페에 브런치를 먹으러 갈 겁니다. 지금 되게 예쁘다. 이렇게 야외 테라스도 있고 꽤 크게 정원이 이렇게 있어요. 거기 앉을까? 오 예쁘다. 언니 팔까지 발리야? 약은 늘 챙길게. 완전 티스럽게. 여긴 뭐 딱히 진짜? 난 이렇게 없는 거. 밥 먹으러 가서 먹는 얘기만 계속 했잖아. 그래 우리 야시장에서 먹은 게 이거잖아 그치? 이게 볶은 땅콩인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야시장에서 나눠주는 거 먹어봤는데. 득템을 노려보자. 언니 여기 키링 귀여운 거 진짜 많아. 아, 그래? 여기서 득템 해보려고 우리. 저 이제 수영장에 가가지고 놀아볼 건데요. 방금 킹콩마트에서 사갖고 온 8,000원? 7,000~8,000원짜리 모자를 이렇게 써줬는데 너무 찰떡이에요. 또 언니랑 커플템으로 샀거든요. 조금 다른 디자인. 맞아. 우와.
여기는 저희 두 번째 숙소의 수영장. 여기 수영장이 진짜 엄청 크대요. 와, 여기 수영장 진짜 너무 예쁘다.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이쪽이랑 저쪽이랑 양쪽으로 수영장이 있거든요. 너무 예쁘네. 여기도 수영장 진짜 너무 예쁘다. 이렇게 양옆으로 굉장히 꼬불꼬불하게 길게 수영장이 있어요. 와, 너무 예쁘다. 와, 너무 예쁘게 잘 돼 있어요. 수영장 진짜 예쁘다. 와, 더워. 여기 수영장 진짜 너무 예뻐요. 처음 갔던 그 뉴월드는 풀빌라라서 숙소가 진짜 예쁜데, 거기도 물론 수영장 예쁘긴 한데 여기가 사진 찍으면 훨씬 예쁘게 나올 수영장인 것 같아요. 강추! 완전 강추입니다. 야, 언니 거 왜 이렇게 어둡게 나오냐? 아, 이걸 얼굴까지 담그는 게 좋은 걸까? 아니면은 머리 우리 오늘 안 감을 거잖아. 내일 감을 거잖아. 아이씨. 시원해. 역시 여름나라는 수영이죠? 수영장의 반전이 있네. 그러니까 수영장이 진짜 좋다. 숙소는 그냥 여기는 잠만 자는 곳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수영장이 너무 예쁘다. 짠, 여기는 비치로 가는 길. 여러분, 여기 지금 석양 지고 있는데 너무 예뻐요. 카메라에 다 안 담겨. 완전 핑크빛이야. 저녁에도 예쁜 수영장이네요. 저희는 해질 때까지 수영장에서 열심히 놀다가 이제 방에서 씻고 저녁 먹으러 갈 거예요. 와, 짠! 킹콩마트에서 아까 기념품 쇼핑한 거를 살짝만 허다다닥 보여드릴게요. 일단 먼저 이거 오레오 초코파이 샀는데 이거 한국에도 꼭 팔아줬으면 좋겠는 그런 초코파이예요. 진짜 너무 존맛탱이라가지고 한 박스 다 비우고서 한국 가서 또 먹으려고 하박스를 또 샀습니다. 여기 이 커피가 되게 유명하다고 해가지고 한국 가서 먹으려고 이거 하나랑 이거랑 이건 코코넛 카푸치노, 그다음에 이것도 맛있어 보여가지고 복숭아 아이스티로 하나 사봤고요. 그다음에 이거 볶은 땅콩 이렇게 두 개 샀습니다. 아주아주 귀여운 수첩을 팔길래 푸꾸옥 수첩, 푸꾸옥 그림 그려져 있는 스티커랑 귀여운 마그네틱도 하나, 둘 이렇게 샀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런 걸 샀거든요. 비즈빨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모빌? 색감이 되게 화려하고 예쁘고 가격도 얼마 안 해가지고 인테리어 소품으로 딱이겠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방에 달아주려고 이렇게 색감이 화려한 키링들도 잔뜩 샀습니다. 이 정도 샀다는 거. 이렇게 샀는데 5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아주 알찬 쇼핑이었다. 아휴, 힘들다. 여러분, 언니랑 저는요 겟레디미를 열심히 다 찍고 지금 짐 챙겨가지고 이제 나갈 거예요. 이 푸꾸옥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공항 가서 한국 갈 거예요. 원래 방금 전까지 예쁜 원피스 입고 있었는데 한국 도착하면 춥잖아요. 그래서 처음 입고 왔던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재밌었나요, 언니? 나 엄청 재밌었지. 그것도 내가 와보고 싶었던 여름나라. 그니까, 또 오고 싶다. 또 오면 되지? 또 오자고.